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삐아 틴트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삐아 글로 립 틴트는 5가지 컬러로 정가격 9,5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크림 베이지 톤에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기존 럭키샤인 틴트는 컬러마다 케이스의 컬러도 달랐는데 글로 립 틴트는 케이스의 컬러들이 똑같고 바디 부분에 컬러명이 적혀 있습니다. 립의 팁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팁을 볼 수 있고요. 팁의 끝부분에 내용물이 적당하게 묻어 나옵니다. 삐아 글로 립 틴트는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틴트이기 때문에 양 조절 꼭 해주셔야 되고요.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키한 망고 퓨레? 망고 향이 나요. 저는 립 바를 때도 망고 향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가지 컬러를 한눈에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기존의 럭키샤인 틴트랑 글로 립 틴트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번에 출시한 글로 립 틴트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굉장히 얇고 가볍게 올라가지만 굉장히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반면에 럭키샤인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에 나온 틴트를 발라보니까 럭키샤인 틴트가 조금 더 두께감이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럭키샤인 틴트는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이번에 출시한 글로우 립 틴트는 착색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럭키샤인 틴트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쫀쫀 촉촉 틴트고 글로우 립 틴트는 딱 여름에 쓰기 좋은 가볍지만 입술에서는 굉장히 쫀쫀한 그런 촉촉 틴트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발색 보여드릴게요. 꺼링! 첫 번째 컬러 차이 보틀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 첫 번째 컬러부터. 차이보틀 컬러는요, 피치 코랄 컬러인데 은은하게 베이지 느낌도 있어서 웜톤 분들이 차분하면서 은은하게 생기있는 그런 느낌으로 쓰기 좋은 피치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컬러는 발색했을 땐 정말 예쁜 피치코랄 컬러인데 착색에서는 오렌지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느낌이라서 피치코랄 컬러는 너무 좋지만 착색이 오렌지인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컬러만 봤을 때는 너무 예뻐요. 두 번째 컬러 빈티지 보틀. 빈티지 이름부터는 약간 내 스타일이야. 빈티지 발라주도록 할게요. 예쁘다. 빈티지 보틀 컬러는요, 은근히 채도가 있는 그런 핑키쉬한 MLBB 로즈 컬러인데 문을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톤 상관없이 웜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차분한 그런 MLBB 느낌보다는 나 립 좀 발랐어? 근데 약간 내 입술 같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핑크 MLBB 컬러예요. 평소 MLBB를 도전하고 싶은데 조금 나는 조금 다크하고 좀 무드 있는 MLBB밖에 못 봤어. 난 조금 쨍한 생기 있는 MLBB가 필요해 하셨던 분들 이거 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이런 느낌 핑크핑크. 세 번째 컬러 모브 보틀 발라줄게요. 모브라는 네이밍 보시면 딱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커버가 아닐까. 모브. 모브 보틀 컬러는 뭔가 시중에 나와있는 모브 컬러들보다는 조금 더 퍼플빛이 강해서 여쿨분들보다는 겨쿨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컬러인데 핑크랑 퍼플이 같이 공존하지만 퍼플이 핑크를 조금 잡아먹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 컬러도 굉장히 예뻐요. 퍼플 70에 핑크 30% 정도? 여러 겹보다는 한두 코 정도 바르는 게 조금 더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저는 지금 딱 풀립으로 두 코 정도 바른 상태예요. 네 번째 컬러 시나몬 보틀. 요것도 네이밍 그대로 뭔가 좀 웜톤일 것 같은 웜웜 시나몬 버터 발라줄게요.
시나몬 보틀 컬러는 되게 딥한 레드 브라운 컬러인데 어딘가 모르게 버건디 느낌도 살짝 있어서 뭔가 쿨 느낌보다는 웜 느낌이긴 하지만 가을 딥톤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딱 그윽하게 무드 있는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트렌치코트에 딱 바르시면 굉장히 무드 있는 컬러로 바르실 수 있는 레드 브라운 컬러예요. 확실히 이런 컬러 바르면 입술에 시선이 확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덧발라주면 거의 약간 블랙이 섞인 레드랄까요? 살짝 블랙 체리가 생각나는? 마지막 컬러 뱅쇼 보틀 발라줄게요. 와우, 빨개. 쿨! 뱅쇼 보틀은 진짜 격쿨분들 레드 와인에 체리를 겁나 졸여가지고 체리 와인 컬러? 은은하게 핑크 느낌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번에 출시한 삐아 글로우 립 틴트 5가지 전 색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픽은 1호랑 2호였습니다. 3, 4, 5호는 제가 바르기에는 조금 딥하고 진한 느낌의 컬러라서 저는 1호랑 2호 굉장히 잘 쓸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삐아 글로우 립 틴트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